안녕하세요. 오늘도 싱글벙글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서울에 사시는 주부님이 사위라는 인간에게 받은 큰 상처로 인해 온 집안이 숙대밭이 됐다면서 여러분들에게 의견도 묻고 싶고 또 조언도 듣고 싶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주부입니다. 제 운명은 왜 이리도 가혹한지 시린 가슴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이 가혹한 운명이 저만의 것이기를 평생 그렇게 간절히 바래왔건만 하늘은 도무지 제 기도를 한 번도 들어주시질 않네요. 이곳에라도 신세한탄 한번 해보려고 글을 씁니다. 저는 22살 나이에 첫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첫 번째 남편은 공장의 기계를 고치는 정비기사였는데 오빠가 많았던 저에게 타지에서 마치 큰오빠처럼 잘해주는 바람에 제가 좀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나이 20살이었는데 남편은 30살이었고 아무것도 모른 채 임신까지 덜컥 해버려서 부른배를 부여잡고 인사를 드리러 갔네요. 제 모습을 본 엄마는 거의 실신 직전이셨고 아버지는 뒤돌아 한숨만 푹푹 내쉬셨죠. 그도 그럴 것이 그렇게 반대하시는 부모님을 뒤로하고 도시에 나가 살겠다며 나간 딸년이 2년도 안 돼 10살이나 많은 놈이랑 배가 남산만 해져서 돌아왔으니 부모님 속이 오죽 타들어가셨을까요? 그 당시 저는 속도 없이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실실거리고 앉아 있었으니 아휴 지금 생각해도 참 속이 없다 싶습니다. 그래도 이미 애까지 가졌으니 어쩌겠냐며 엄마는 닭 한 마리 삶아 상에 올려주시고 아버지는 남편과 술 한잔 하시더군요. 그렇게 첫 번째 결혼을 하게 됐어요. 첫 번째 결혼이라고 하면 다들 짐작하셨겠지만 결혼 생활은 정말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하루라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은 동네 남봉꾼이라고 불릴 정도로 주정뱅이에다 노름꾼이었는데 남편은 평소에는 조용하다가도 그 술만 들어가면 폭력적으로 변해서 피는 못 속이는구나 라는 말이 딱 들어맞을 만큼 집안 물건들을 죄다 부수기 시작했답니다. 오죽하면 부자지간에 술을 먹고 한바탕 붙는 바람에 둘이 나란히 유치장에 갇힌 적이 있을 정도로 술로 인한 문제가 끊이질 않았죠. 하루 걸러 한 명씩 집안을 뒤집어 엎는데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난리가 나는 날이면 시어머니는 저와 제 딸을 데리고 옆집으로 피하곤 했는데 동네 사람들도 완전히 이골이 났더군요. 매일 가슴을 치며 후회했지만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이만 없었으면 당장 도망이라도 갔을 텐데 피덩이를 데리고 어딜 가야 할지 정말 미칠 노릇이었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몇 년이 지나 시부가 돌아가셨고 이제는 좀 뜸하려나 했더니 이게 웬걸? 남편의 폭력은 갈수록 심해져서 저는 물론이고 급기야 말리는 시어머니한테까지 손을 대더라고요. 그날 새벽 시어머니는 저를 깨워 밖에 택시를 불러놨으니 딸을 안고 빨리 떠나라고 했습니다. 잠결에 무슨 일인지 영문도 몰랐지만 그냥 시키는 대로 택시를 탔죠. 택시를 타고 하염없이 울며 친정에 도착했는데 엄마는 말없이 이부자리를 깔아주셨고 한참을 그렇게 울다 잠들었는데 다음날 경찰이 저희 친정에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랑 남편이 간밤에 농약을 먹고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그제야 절 보낼 때 시어머니 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동안 어떻게나 맞았던지 제 몸은 골병이 다 들어있었고 시어머니도 이골이 나서 저라도 살라며 도망치게 해주신 거였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쪽지엔 이렇게 살 바에야 우리 아들 자기가 데리고 가겠다며 미안하다고 적혀있더군요. 전 충격에 한동안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넌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으니까요. 한동안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시간만 보냈네요. 도시로 보내놨더니 애만 낳아서 데리고 돌아온 막내딸. 보기만 해도 복장이 터지셨을 법한데 그래도 친정 부모님이 계셔서 시간이 지나고 또 마음을 좀 추스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친정에서 농사일을 도우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큰집 할머니가 찾아오셔서는 저희 엄마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엄마가 저를 불러다 앉히시고는 저더러 건넌 마을로 시집을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딸은 엄마가 잘 키워준다면서요. 과수원을 크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혼자 된 지 오래라 재치자리가 났다고 하더군요. 엄마의 마음을 100번 이해했지만 딸을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아무리 멋모르는 어릴 때 낳은 아이라지만 내 속으로 낳은 내 새끼인데 어떻게 생리별을 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안 된다며 울며 불며 악다구니를 썼고 없던 일로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몇 달 후 그 가수원을 한다던 사람이 저희 집을 찾아온 거예요. 사과 괴짝을 짊어지고 와서는 마루에 탁 내려놓고 저를 쳐다보는데 어찌나 무섭게 생겼던지 몸이 벌벌 떨릴 정도였어요. 그날 그 사람은 저희 아버지와 밤새도록 술을 마셨고 다음날 부엌에 있는데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군요. 안방에 들어가 보니 제 딸은 그 사람 무릎을 베고 잠이 들어 있었어요. 놀라서 얼른 데려오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잠들었는데 그냥 두세요 라며 처음으로 저에게 말을 건네더군요. 생긴 건 정말 무서운데 목소리는 차분한 게 마음이 조금 녹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저보다 10살이 많았는데 부인이 아들을 낳다가 견디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10년 동안 그렇게 혼자 살아왔는데 아들에게 더 이상은 엄마의 자리를 비워둘 수가 없다며 자기랑 같이 살면 고생은 되겠지만 서운하게 하지는 절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고작 23살이었어요. 아이와 둘이 친정에 얹혀서 세월을 보내기에는 너무나 꽃다운 아이였죠. 무엇보다 딸아이가 그 사람 다리에 딱 붙어서는 도통 떨어지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보찜 하나 들고 딸아이를 무등태워 앞장서는 남자를 따라 나섰어요. 엄마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다시는 오지 말고 죽어도 그 집에서 죽으라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남편을 따라 들어선 집엔 10살짜리 꼬마아이가 뛰어나와 꾸벅 인사를 하더군요. 인사해라. 엄마라고 부르면 된다. 쭈뼛대며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시려왔어요. 동명이라는 그 아이는 인사만 하고 금세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 버렸고 여전히 제 딸아이는 남편의 목덜미에 딱 붙어서 내려올 생각도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제 두 번째 결혼 생활은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사과나무만 수백 그루에 복숭아 농장도 운영했는데 일을 어찌나 잘하든지 혼자서 두세 사람 몫은 너끈히 해내더군요. 전 어릴 때도 농사일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적응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답니다. 일은 좀 고됐지만 그래도 믿음직한 남편과 저만 바라보는 두 아이를 보면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었네요. 결혼 전 투박한 약속처럼 지금까지 살면서 남편 때문에 서러웠던 적은 없으니까 남편은 제게 한 약속을 지킨 셈이네요. 생각해보면 정말 어려운 약속이었는데도 말이죠. 제 딸 연실이는 워낙에 어릴 때 남편을 만난 터라 완전히 아빠 껌딱지였어요. 남편도 연실이를 얼마나 예뻐하는지 그 무뚝뚝한 사람이 연실이만 보면 입을 함지방만하게 벌리고는 다물지를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너무나 감사했지요. 자신의 시도 아닌 아이를 그렇게나 위해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반면 아들인 동명이는 저와 제 딸아이에게 쉽게 곁을 내주지 않더군요. 엄마 없이 무뚝뚝한 남편과 10년을 지내와서 그런지 말 수도 없고 크게 저를 경계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제게 살갑게 대해준 적도 없었거든요. 하긴 갑자기 젊은 여자가 여자아이를 데리고 들어와서 엄마라고 하니까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하지만 딸아이에게는 아빠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는지 가끔 저희 부부 몰래 괴롭히기도 해서 남편한테 흠씬 두들겨 맞기도 했답니다. 저도 너무 속상해서 동명이를 나무란 적도 있었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저와의 사이에 아이를 하나 더 갖는 걸 원했지만 제가 극구 만류했어요. 아직 동명이도 온전히 제 아이가 아닌 상태인데 두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제 아이는 갖지 말자고 했죠. 남편은 못내 아쉬워했지만 두 말 않고 제 뜻에 따라주었답니다. 우리 딸 연실이는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선지 구김살 하나 없는 말괄량이로 자랐어요. 아빠 흰머리 하나에 만 원씩 뜯어가는 사기꾼이기도 했죠. 티 없이 자라나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남편에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빠 없는 아이로 눈치 보며 살 수도 있었던 우리 연실이에게 그 누구보다 든든한 그늘이 되어준 사람. 평생을 제가 갚아도 모자랄 것만 같았죠. 남편이 딸에게 사랑을 주는 만큼 저도 동명이에게 많은 사랑을 주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남자아이다 보니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무뚝뚝한 건 지 아빠랑 어찌나 똑 닮았는지 하루에 목소리 한번 듣는 것도 쉽지 않을 정도니까요. 시간이 그렇게 지나 동명이는 대구로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곁을 주지 않던 아이가 벌써 고등학생이 되어 집을 떠나니까 엄마 소리 한번 들어보지 못한 게 너무 아쉽고
또 더 많은 사랑을 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에 참 속상하더군요. 그런데 며칠 후 제게 편지가 와서 열어보니 동명이의 편지였어요. 그 아이가 보내온 편지에는 자기도 엄마가 생겨 너무나 반갑고 좋았지만 자기도 아빠를 닮아 표현을 잘 하지 못한 것 같다며 자기 엄마가 되어주어 고맙고 사랑한다고 적혀 있는데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네요. 어쩜 그렇게 무뚝뚝한 건 쏙 빼닮았는지 그렇게 애를 태우더니 한 방에 저를 무너뜨리더군요. 가슴으로 낳은 우리 아들, 어느덧 세상에서 두 번째로 든든한 남자가 되어 있었어요. 떨어져 지내다 보니 동생에게 더 애틋한 마음이 생겼는지 동명이는 집에 내려올 때마다 연실이 장난감과 가자 같은 걸 챙겨왔고 예전엔 조금씩 어색함이 남아있었던 남매지간은 이제 아빠가 질투할 정도로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되어버렸답니다. 저한테는 살가운 말 한마디 해준 적 없는 사람이 연실이하고는 머리에 고무줄 묶고 사진도 찍고 소꿉장난도 해주는데 왜 저에게만 무뚝뚝한 걸까요? 이제 이렇게 딸을 질투하는 엄마가 되어버렸네요. 시간이 흘러 우리 아들 동명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어엿한 경찰이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렇게 경찰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기특하게도 단 한 번만 응시하고 당당히 합격을 했죠. 임용식 때 제복을 입은 모습이 어찌나 멋있던지 우리 아들이 자랑스러워 눈물이 다 났어요. 이제 자기만 믿으라고 우리 가족 다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동명이의 모습을 보면서 기특하기도 하고 또 든든하기도 하고 그랬네요. 연실이는 여전히 아빠만 바라보는 아빠 바라기랍니다. 남편은 딸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일 학교에 바래다 주었어요. 비 오는 날이면 열일 제쳐두고 마중을 나가곤 했죠. 우리 딸 비 맞으면 감기 걸린다면서요. 그럴 때면 정말 진심으로 질투가 나기도 했답니다. 저한테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신경 한번 안 써줘놓고 말이죠. 그렇게 온갖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우리 막내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간호대학에 진학했어요. 어릴 때부터 간호사가 꿈이라 재수까지 한끝에 합격을 했고 졸업 후 국가고시에 턱 합격해서 서울의 종합병원에 취직까지 했답니다. 남편은 딸아이가 대학 갈 때 많이 서운했든지 잘 먹지도 않던 술을 마시고 계속 푹푹 한숨만 내쉬더라고요. 차 타며 1시간 거리의 기숙사에 들어간 건데도 세상 다 산 사람처럼 기운이 다 빠져 지냈고 어느 날은 딸아이 방을 바라보며 한참을 우두커니 서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나중에 시집은 어떻게 보낼 거냐고 그땐 아예 울겠다고 핀잔을 준 적도 있었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년 지나지 않아 연실이는 신랑감을 데리고 왔더군요. 워낙 구김살 없고 밝은 성격에 외모도 예쁜 아이라 학교 다닐 때도 인기가 많았지만 항상 아빠랑 평생 살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 아이가 20대 중반도 되기 전에 이렇게 신랑감을 데려오니 남편은 참 많이도 속상해하더군요. 저도 그렇고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건 내키지 않았고요. 하지만 예전에 제가 그랬듯 연실의 배 속엔 생명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그런 것도 유전이 되는지 남편의 분노에 찬 얼굴을 보면서 제 탓인 것만 같아 얼굴이 화끈거리더군요. 사실 미성년자도 아니고 어엿한 직장인인데 번듯한 신랑감 데려오면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렇게 끔찍하게 아꼈던 딸이 남편에게 남자친구 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뜬금없이 이미 불러버린 배를 안고 떡하니 나타났으니 어떤 부모가 기분이 좋겠어요. 남편이 처음으로 연실이에게 화를 내더군요. 사위될 녀석에게도 어쩜 그렇게 조심성이 없냐며 혼을 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떡하겠어요. 속은 상하지만 소중한 생명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상대는 제약회사에 다니는 남자였는데 연실이가 초임 간호사로 들어왔을 때부터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쫓아다녔다고 하네요. 여자는 자기 좋다는 남자들한테 왜 그렇게 약한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다 유전이 되는지. 동명이도 어릴 때부터 연실이 신랑감은 자기가 골라준다고 자기한테 꼭 면접 봐야 한다고 했었는데 서운함이 큰 것 같더라고요. 전 그저 죄인이 된 것만 같았답니다. 그렇게 연실이는 결혼을 했습니다. 다행히 사위될 사람은 번듯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더군요. 업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다고 했고 스스로 전세집까지 마련해 놓을 정도로 생활력도 강해 보였답니다. 하지만 저는 내심 찜찜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딸의 운명은 엄마를 닮는다고 하는데 사위감 인상이 묘하게도 죽은 제 첫 번째 남편 인상과 겹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좀 찜찜했지만 그냥 인상만으로 판단해버리는 게 미안해서 사위 사랑은 장모라니까 참 잘해주었답니다.
사위는 저희 집에 어찌나 잘하든지 서울에선 우리 동명이와 거의 친구를 할 정도로 막역하게 지냈고 저희 남편과도 참 잘 지냈습니다. 남편의 유일한 취미가 낚시인데 남편을 데리고 바다 낚시도 다니고 낚시용품들도 잔뜩 들고 와서는 선물을 하니 남편도 점점 그 녀석에게 마음을 열어가더군요. 물론 저에게도 살뜰히 잘했고요. 제약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사람들 기분 맞출 줄도 알고 눈치도 빨라서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연실이는 곧 출산을 했고 제가 산후조리를 도와주려고 서울로 올라가서 한동안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 의사들을 상대로 하는 영업이라 가끔 술자리가 길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저와 연실이에게 참 다정하게 대해주더군요. 우리 연실이는 그래도 복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한 번은 연실이에게 김서방이 너한테 잘해주니? 일찍 결혼하니까 좋아 이거사?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가끔 욱하는 성격이 있긴 하지만 정말 잘해준다고 행복하다고 하더군요. 하루는 남편이 사위와 낚시를 가는 날이라 여느 때처럼 연실이네를 가려고 서울 터미널에 도착해 전화를 걸었는데 왜 연락도 없이 오느냐며 소리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갑자기 막 화를 내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저도 화가 나서 화를 내고는 다시 충주로 내려와 버렸네요. 지 혼자 힘들까봐 바리바리 싸들고 먼 길 가는데 다짜고짜 소리를 질러대니 저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집에 내려와 속상해서 혼자 울고 있는데 이 녀석이 다시 전화를 해선 미안하다며 막 울더라고요. 아까는 그렇게 소리 지르던 애가 서럽게 우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 계속 물어봤지만 별일 없다고 그냥 생리대가 돼서 그런 것 같다고 하는데 피부치가 그리 서럽게 우니 제 마음도 쓰리더군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나 남편은 사위와 밤낚시를 가고 없는데 동명이가 갑자기 내려왔더라고요. 아버지 알면 큰일 난다며 저만 알고 있으라고 사진 몇 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진을 본 순간 저는 애써 잊고 있었던 옛 기억들이 떠올라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더라고요. 그 사진은 바로 우리 연실이의 몸 사진이었습니다. 팔이며 다리며 온몸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끔찍할 정도로 구타당한 모습이었어요. 제대로 말도 못하는 저에게 동명이는 한두 번이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사실 동명이는 연실이의 간호사 동료와 연애 중이었는데 연실이가 가끔 얼굴에 멍이 들어서 오는 게 마음에 걸려 설득 끝에 사진을 찍어뒀다고 하더군요. 갈비뼈도 몇 대가 금이 가 있는 상태라 장기간 꾸준히 구타를 당해온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모든 게 다 제 탓인 것 같았죠. 그 길로 당장 연실이를 찾아가 소매를 걷어보고 목덜미를 살펴봤더니 이미 여러 번 멍들다 지워졌다를 반복해서 피부가 아예 거뭇거뭇 색이 들어버렸더라고요. 당장 내려가자며 짐을 싸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연실이는 괜찮다며 자기 부부 일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더군요. 자기가 잘 못해서 그런 거라고 김서방이 실수한 거니까 괜찮다면서요. 이 미련한 거사! 참는다고 고쳐질 것 같아? 여자한테 손대는 인간은 평생 못 고쳐! 평생 지옥에서 살고 싶어? 엄마가 뭘 안다고 그래? 엄마는 아빠 같은 사람이랑 평생 살았으니까 내 맘 모를 거야.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 지환이도 있는데 금방 나아질 거예요. 걱정 마시라고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네요.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질 않아 아무리 가슴을 두드려봐도 꽉 막힌 가슴은 풀릴 길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딸아이와 함께 이불을 깔고 누워 평생을 가슴 속에 묻으려 했던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바로 연실이 친부의 이야기였죠. 딸아이는 사실 남편이 친아빠가 아니라는 건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워낙 어릴 때였고 남편이 워낙에 딸아이를 사랑해준 덕에 친부를 궁금해하지 않았거든요.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하는 제 딸에게 연실아, 네 새끼랑 함께 남겨진다는 게 두렵겠지. 하지만 김서방은 이미 선을 넘었어. 그건 네가 제일 잘할 것 아니냐. 요즘 세상에 이혼이 뭐 그렇게 큰 흠도 아니다. 엄마가 이렇게 있으니까 걱정 말고 우선 집으로 가자. 연실이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더군요. 하지만 전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 그냥 당하고만 있으면 제가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사위가 일하는 제약회사로 쳐들어갔습니다. 사위에게 복수를 조금이라도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야, 김동윤,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나와.
네가 감히 우리 딸을 갈비뼈 부러뜨리고 상습적으로 때리고 폭행을 해? 네가 사람이냐? 뱃속에 네 자식 품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마구잡이로 폭행을 했다면서? 넌 짐승보다 못한 쓰레기야, 이놈아.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일하는 김동윤 팀장, 저놈의 실체를 밝혀드릴게요. 하면서 제가 가지고 간 사진들, 그러니까 우리 딸 몸에 피멍든 사진들, 갈비뼈 부러진 사진들, 울면서 애기 젖먹인 사진들을 사무실에 뿌려버렸답니다. 그러자 회사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웬 중년의 아줌마가 나타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고 있으니 모든 이목은 저에게 끌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사위는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우선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저랑 얘기하시죠. 다들 일하는데 방해가 되는데 제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라고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야, 너 이 더러운 손 저리 안 치워? 그 더러운 손으로 우리 딸을 온몸에 피투성이로 만들었다 이거지? 너 일로 와라! 하면서 사위의 오른팔을 입으로 꽉 물어버렸답니다.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웅성웅성거리고, 그러니까 사위는 어머니 아파요! 정말 아프다고요! 제발, 제발 한 번만 놔주시라고요! 라며 똥 씹은 얼굴을 하면서 죽으려고 하더군요. 본인도 창피했겠죠. 장모라는 사람이 자기 신상에 대해 다 까발리고 사무실에서 팔이 끊어질 듯 이빨로 물어대고 있으니 겨우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뜯어 말려서야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 그 회사에서 나오면서도 이 천하의 쓰레기 같은 놈, 내 눈에 띄면 넌 나머지 한쪽 팔도 물어 뜯을 줄 알라고 경고경고하면서 박차고 나올 수 있었네요. 그렇게라도 사위에게 조금이라도 안갚음을 하고 나니 그나마 제 마음이 시원해지더라고요. 이후 사위는 회사에서 6개월 감봉 처리를 당했다고 하네요. 정말 통쾌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회사에서 확 잘리기를 바랬지만 그것도 조금이라도 복수를 한 셈이니까요. 그 이후 딸은 이혼을 결정하고 저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딸이 지금껏 사위에게 당한 증거들을 모아 건네주었어요. 그러니 변호사는 이 정도면 충분히 위자료의 재산 양육권은 다 가져올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네요. 사위는 매일같이 우리 딸에게 연락을 해서 잘못했다며 용서를 해달라는 문자와 전화를 많이 해대지만 딸은 지금까지 당한 상처가 큰 탓인지 절대 그럴 수 없다며 완강히 거절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후 사위는 거의 하루하루 폐인처럼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술에 매일 의지하며 겨우 버티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동안은 가족의 소중함도 모르고 쓰레기처럼 살다가 갑자기 아내와 아들이 집에 없으니 빈자리가 꽤 크겠죠. 근데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 다 자기가 벌인 행동들 벌을 받고 있는 걸요. 얼마 전에도 제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머님, 저 애엄마랑 우리 아들 없으면 정말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 한다나요, 뭐라나요. 그러니 한 번만 더 자기를 받아달라고 하면서 애엄마 좀 설득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딱 한마디 하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네가 우리 딸에게 처음에 손짓거리 하면서부터 네 인생은 그렇게 정해진 거였어. 처음이 쉽지. 두 번은 어려울 줄 알아? 그런 놈에게 우리 딸 맡길 수 없어. 한 번만 더 이렇게 연락해서 귀찮게 하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하고 소리 지르고는 끊어버렸네요. 죽든지 살든지 지가 다 알아서 하라면서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딸을 집으로 데려와 손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딸은 한 달 정도 지나고 안정을 찾아 손자도 잘 돌보고 있고요. 내 자식들인데 제가 열심히 데리고 살아야죠. 앞으로는 가슴 아픈 일 대신 우리 딸에게 행복한 일만 있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웃음 잃지 마시고 여러분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